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기말 프로젝트로 노크위키의 설치법과 실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수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분투 20.04에 노크위키를 설치하고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오라클 VM 벌처박스와 우분투 20.04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도크위키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위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키란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한 마크업 언어를 이용해 공동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 직접 내용과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이 오픈소스 위키 소프트웨어 중 널리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크위키입니다. 도크위키란 USB에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PHP를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 기반의 저장 오픈소스 위키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텍스트 브라우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를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요 특징으로는 일부 플러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MySQL과 같은 별도의 DB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파일 시스템에 평이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도크위키가 다른 유사 소프트웨어에 비해 지니고 있는 이점으로는 설치 및 사용의 간편함, 낮은 시스템 요구 사항, 다양한 확장 기능, 50개 이상의 언어 지원, 오픈소스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 백업 및 통합이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도크위키는 플러그인 시스템을 지원하여 도크위키 홈페이지의 플러그인 페이지에서 이용자들이 개발한 각종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위키에 설치를 하면 간편하게 위키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deep plugins 이 경로 아래에 폴더를 생성하여 넣으면 수동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크위키의 레이아웃은 템플릿, 일명 스킨 또는 테마를 통해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템플릿 항목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쉽고 다양하게 페이지를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 지원 측면으로 노크위키는 유니코드 UTF-8을 지원하여 다국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에서 미디어 위키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 위키도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위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면 노크위키와 미디어 위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디어 위키는 데이터 스토리지로 DB를 사용합니다. 미디어 위키를 설치하려면 사용자가 PHP 및 OneSQL 데이터베이스를 실행 중인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을 소유해야 합니다. 미디어 위키는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설치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설치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미디어 위키의 장점은 다양한 방법의 관리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확장 가능하며 유연합니다. 또한 언어 지원도 4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미디어 위키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많은 기능을 숙지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설치 방법과 관리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노크위키는 설치가 쉽고 간단합니다. 즉,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미디어 위키는 크고 복잡한 위키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도크위키는 작고 단순한 위키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위키 설치와 실습을 진행을 해보기 위해 오라클 VM 벌처박스의 터미널을 오라클 VM 벌처박스와 우분투 20.04의 환경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VM 벌처 박스에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그다음 이 명령어를 작성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최신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저는 업그레이드를 곧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치와 PHP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 아파치를 시작해 줍니다. 다음 최신 버전의 도쿄위키를 다운받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다음 경로에 도쿄위키를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다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도쿄위키 스토블 TGG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패키지를 추출해 주어 도쿄위키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또한 sample.ast access 파일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ocker위키 디렉토리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부터 우분투 20.04에서 도쿄위키에 액세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어폭스를 킨 후, 로컬호스트 도쿄위키 인스톨 PHP URL에 들어가면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페이지가 표시되면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위키 네임은 간단하게 수민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완료하면 이런 페이지가 뜨고 새 도쿄위키 방문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A는 수민이었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면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어 해당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단한 페이지를 하나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에 연필 모양의 문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에디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에디터가 열리면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봅니다. 키를 치고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되지만, 프리뷰를 눌러서 위키 신텍스가 적용된 페이지 모습이 미리 보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중간 확인하여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위키 신텍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신텍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학습하면 됩니다. 만약 단락을 구분하고 싶다면 중간에 긴 행을 만들어 구분을 하든지 아니라면 중간에
텍스트를 넣어주어 문제로 주거꾼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하여 확인을 하면 주거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을 나누고 싶다면 는 문자를 6번 입력한 후 텍스트에 입력해주고 똑같이 6번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 조금 더 작은 구문은 5개를 입력해주고 이런 후 프리뷰를 진행하면 그 구문이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페이지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도쿄위키의 로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설치한 곳이므로 삭제를 해줍니다. Select 파일을 선택하여 도쿄위키 JPG를 미리 설치해 놓은 것을 열고 업로드를 시키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이걸 인서트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프리뷰에서 보면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에 대해 리스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는 스페이스를 두 번 클릭하여 띄어쓴 후 별을 누르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프리뷰로 확인을 해보면 두 개의 리스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는 이렇게 열과 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저희는 미디어 위키와 도쿄 위키를 대조하는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입니다. 미디어 위키를 써주고 위키를 써준 후 첫 번째 행을 마치고 두 번째 행을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방식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일단 미디어 위키 같은 경우에는 DB로 저장을 하고 도쿄 위키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앞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치 방법에 대해 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설치가 조금 오래 걸린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설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원하는 언어의 개수입니다. 완료를 하고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블럭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눌러 그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블록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말고도 코드 베이직을 입력하고 이 안에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똑같이 코드 블록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는 문서 안에 문서를 연결하는 것이며 내부 링크를 만드는 법은 대괄호 두 개 안에 링크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링크 제목을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뷰를 진행해 보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만들어졌으면 한번 확인을 하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세이브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제가 아까 만든 것처럼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클릭하여 링크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링크 페이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생성 에디터로 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크위키를 우분투에 설치하고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